오늘 뭐 먹지? 가장 궁금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항상 이 시간이 궁금해요. 오 팀장님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대한 이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GS IT시네요. 그래도 네? 또아 IT시네요. 네 이제 IT의 색깔을 가진 네, 네. 그런 종목인데요.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특이한 종목입니다. 나무가. 나무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인데 제가 왜 나무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오실 때마다 가끔 사명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끔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괜찮아 보여갖고 저도 따라하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사실 그거 물어보려고 아,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선수 쳐서 이제 모른다. 왜냐면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이름이 나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보통 카메라 업체는 카메라 업체 같아요, 이름이. 그쵸, 뭐, 뭐, 택 같은 게 붙어요. 맞습니다. 그쵸, 뭐, 옵. 예. 옵이 붙어 있거나 뭐 해성 아, 오피스 그쵸. 뭐 옵트론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예상이 가능한데 나무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어쨌든 네 카메라 업체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된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어요. 갤럭시 S21, 갤럭시 노트 네, 20, 플래그십 고가 라인이죠. 플래그십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비싼 그런 스마트폰을 대충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카메라를 납품하니까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더 넓게는 저는 카메라 관련주 자체를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카메라가 쓸 분야가 진짜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율주행차에도 맞습니다. 카메라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뭐 CCTV 요즘에 많죠. 그런 건 기본이고,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많게는 5개, 6개까지 들어가요. 아하.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요즘에 그때 고사양 뭐 이런 얘기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셀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화소도 높아지고, 후면 카메라 개수가 뭐 4개에서 5개까지 늘어나고, 뭐 광각 촬영이다, 뭐 사진 찍으면은 뭐 사물의 이제 높이도 알수 있다, 막 이런 이제 기능성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카메라 업체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3D 센싱 기술을 이용한 전장 사업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나무가의 3D 기술은 그 인간의 눈처럼 3D 정보를 좀 생성을 해서 네, 그에 따른 정보들을 좀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핫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 네,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네네. 네, 저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수소, 자율주행 요 카테고리로 간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다 움직였는데 자율주행이 좀못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그때부터 카메라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종목으로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19,500원 잡았고요. 목표가는 네,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잡았으니까 요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무가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끌고 나가도 좋은 종목이니까 좀 편안하게 좀 끌고 나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종목도 좀 궁금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PT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워낙 PT를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도 기법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은 이제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겠죠? 네, 그렇죠.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기법이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갖고 온 기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량 거래 눌림 매매법입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어떤 매매일지 대충 감이 옵니다. 네, 일단 이제 지루한 거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 나 일단은 움직일 거예요 하는 종목 중에서 네. 살짝 눌렸을 때, 그때 타이밍 맞춰 들어가는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뚝 하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아, 사실은 좋네요.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대량 거래 장대 항목 발생이 나오는데, 제가 장대 항목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쵸. 장대 양봉은 그냥 몸통이 긴 양봉이긴 한데, 그 네.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인 것. 늘 기준으로 뒀습니다. 하루에. 7% 이상 예, 상승한? 7% 이상. 그래서 장대 항목 기준 7%.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또 그럼 얼만큼 발생이냐, 거래대금이냐라는 기준을 했을 때 맞아요. 70억. 70억 이상. 네, 그리고 신용비율은 원래 777 기법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신용비율 조금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775, 신용이 별로 5% 이하. 없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매수하는 포인트다. 지지에서 매수하는 거 알겠는데 저항에서도 매수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엔 저항이었으니까요. 네네. 이전엔 저항이었고 지금은 네네.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하니까 왜 지저분해 보이는데 지지선입니다. 그렇죠. 지지선이죠. 네. 그래서 목표는 7에서 50% 수익 목표를 하게 되는데 단 상승 모멘텀은 있어야 된다. 이유 없이 가는 건 별로고요. 상승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의 매매의 꽃은 눌림 매매다. 저 사실 주식은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매 잘하는 분이 꾸준하게 수익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다음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이제 바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자, 모바일 리더. 네. 이게 저번 주에 왜 갖고 왔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언택트 관련주 상승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날 대규모 수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날 눌렸다가 기가 막히게 방송 이후에 확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눌렸다가 또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 들어왔어요예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대규모.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데 뭐가 아깝냐면 지루함이 있어요. 루즈하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긴 루즈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이 만들어졌고 휴대폰으로도 비대면 주민등록증 인증 등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구간 단타도 가능하고 또 긴 흐름에서도 괜찮죠. 네. 어떤 분들 그러다 반은 단타하고 반은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SM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데 갔으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눌림을 행보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데서 또 매도 한번 시켜주고. 그 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저점은 이제 분봉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분봉으로. 근데 분봉을 안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 조정받으면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장대항공 대비 50% 이하까지. 그렇죠. 50, 25. 25. 그래서 제가 신호등 매매법도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릴 건데 75, 50, 25에 매매한다. 3분할 매매하면은 그 자리에서 툭 튀어 올라간다라는 건데 네네. 그 전제 조건은 대신에 회사가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2차 전지 업체 전기차 배터리용 패스너가 있어야 됩니다.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재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 이유 없이 저런 차트를 만드는 건 안 사나요? 안 삽니다. 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네. 같지 않은 이유는 사지 않습니다. 어쨌든 종목은 좋아야 된다. 차트가 이뻐도.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전 종목입니다. 오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솔그룹주들이 살아났어요. 삼성라인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IT 서비스랑 지류. 지류라는 건 종이만 하는 겁니다, 종이. 종이 관련해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때 한번 수급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행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수급이 빵 터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과연 또다시 어떤 내용이 올 수 있냐라는 건데 IT 서비스 업체고요. 한솔은.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통. 그러니까 종이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유통이요? 네. 그런데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이슈도 연결될 수도 있죠. 종이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솔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일단은 든든한 백은 있어야 돼요. 사실 종목이. 네네. 그래서 한솔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고 그리고 영업활동현금을 저는 영업활동현금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현금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캐시플로우가 최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은 이제 탄력성이 좋은 게 일단 대규모 수급이 한번 팍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확 또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기 때문에 75%에서 50%의 사이 구간 이런 구간은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릴 때가 더 메리트 있어 보이네요. 네, 밀리면 더 땡큐죠. 그리고 상단은 걸어두려고 2,100원 밑으로 사야 된다. 2,100원 이하로. 네, 75% 정도 밑으로 계산해 보시면 75, 50, 25인데 2,100원 위로는 반칙이다. 네네. 그리고 매도가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좀 체크해 놓은 게 2,500원. 2,500원. 짧습니다. 왜냐면 이 수급은 언젠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갖고 오시는 거 보면 목표가가 길던데 이건 좀 짧네요. 아 이제 재밌는 거 하기로 했어요. 아 네 짧게 짧게. 네, 짧게 짧게. 네네. 그래서 목표가 2,500원 잡고요. 사이사이마다 단타도 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손절가도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1,700원 제시 드리는데 이 종목 들고 있는다 해서 스트레스 받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즘에는 돈어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어리하면 나중에 BFP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솔그룹주로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기법 설명까지 대규모 수급 이후에 눌림자리 공략하자. 대신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차트 바닥 구간에서 대부분 많이 진행하면 좋다. 이렇게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